요즘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시기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지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작품이고요. 최희섭이라는 번역가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2011년 12월 28일 날 출간된 책이고요. 원제는 애니멀 팜이라고 합니다. 펭귄 클래식 이제 네 번째로 읽은 책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고요. 사실 뭐이 책이야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마치 읽은 것 같은 느낌, 안 읽었어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죠. 물론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서 이것만큼 유명한 책이 아마도 이제 1984일 것이고, 제가 알기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1Q84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IQ84로다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 보니까 이 펭귄 클래식이 대여한 책 목록에도 1984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그 책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우화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원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 그것에 동물들이 집단 공모를 해서 주인인 사람을 끌어내고 스스로 운영하는 동물농장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뭐 돼지, 뭐 말, 개, 양, 닭 등등등등 온갖 동물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원주인이 농장을 되찾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마치 이제 전쟁처럼 이렇게 전투도 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전히 동물들만의 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이제 집단화가 되면 온갖 정치질, 협잡, 뭐 공포,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이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으로, 사람 대신 주인 노릇으로 하는 돼지가 나오고, 그 돼지가 마지막에 다른 농장에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우화이긴 하지만, 뭐랄까, 어떤 집단화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펭귄 클래식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서문들이 많더라, 책 작품 해설들도 많더라, 그래서 읽기가 재미가 없다 그랬는데, 이 책은 비교적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서문과 조지 오웰이 이 우크라이나어판 서문을 별도로 다 썼대요. 그래서 그두 개를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따르면 이 책을 발표할 당시에 영국은 공산화된 러시아와 관계가 꽤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들조차도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는, 비판하기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은 대놓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반박을 하고 러시아를 비판하기 위해서 발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출간할 때까지 영국 내에서도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었다고 하고요. 이 책은 그 서문과 그리고 조지 오웰이 쓴그 우크라이나어판 서문, 그 다음에 주변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읽었던 시리즈 중에서는 이 책이 제일 그나마 손쉽게 읽을 수 있었고요. 뭐 작가 서문이 뭐니 판권이니 이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봐왔던 소설, 우화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인화된 동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본인이 속한 집단의 정치, 운영체제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이 책은 지금까지 읽었던 펭귄 클래식 책 중에서 가장 최근 책인 것 같아요. 1945년도에 초판이 발행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벌써 발표된 지 80년이나 됐죠. 그 정도 좀된 책이고. 그런데 과연 2023년 12월, 지금 이제 중순이 지났는데, 지금의 대한민국과 동물농장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평화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동물농장에 보면 이제 그 거기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돼지의 이름이 이제 나폴레옹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역량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못할까, 더 뛰어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책은 사실 이제 전자책이다 보니까 제가 종이책처럼 페이지 수를 표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밑줄을 그었던 그리고 이제 따로 메모를 좀 했던 문장들을 좀 소개를 좀 할게요. 봄철 내내 그리고 여름철 내내 동물들은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했다. 사실 이 문장은 동물들이 동물 농장을 만들면서 더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과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게 이제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했다거든요. 80년 전에 나온 우화에서 나오는 과도한 근무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야기 나오는 69시간보다 짧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삶이 고단하고 희망이 모두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다. 설령 굶주리더라도 포악한 인간을 먹여 살리기 때문은 아니었고, 설령 힘들게 일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 그들 중에서 어떤 동물도 두 발로 걷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이 평등했다. 다음 문장입니다. 사회 조직이 유지되는 한 어느 정도 검열은 항상 있어야 하고 어쨌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자유는 다른 동료들을 위한 자유다. 동일한 원칙이 볼테르가 이야기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에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내 목숨을 걸고 옹호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서구 문명 사회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지적인 자유가 어떤 의미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발표하는 의견이 어떤 경우에도 공동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말하고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서문이라고 말했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출판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내 목숨을 걸고 옹호할 것이다.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유명한 문구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도 서문에 표기를 해놨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시대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는 변절한 자유당원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친숙한 주장과 더불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인 수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을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붕괴시켜야 한다. 그러면 누가 민주주의의 적일까? 그 적은 항상 민주주의를 공공연하게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유포시켜 민주주의를 객관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모든 독립적인 사상의 파괴를 포함한다. 이 주장은 러시아인의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서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옹호했던 전체주의적인 수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잘 알고 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를 알고 있다. 나는 다만 그러한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과 400년에 걸친 우리 문명이 그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정신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만 말하겠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현재의 러시아 정권이 사악한 정권이라고 믿어왔고, 승리를 바라는 전쟁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우리와 동맹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 구절을 골라야 한다면 나는 존 밀턴의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선택하겠다. 옛 자유라는 알려진 법칙으로
여기서 옛이라는 단어는 지성의 자유가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독창적인 서구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장은 이겁니다. 오웰은 프랑스어 번역본의 제목으로 사회주의 동물공화국 연합 URSA 라틴어로 곰을 뜻함 우루사라고 하는 거죠. 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프랑스어판에서 나폴레옹은 세자르 즉 카이사르로 바뀌어 포기되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이 책이 나라마다 우두머리인 돼지로 표기되는 그 동물에 대해 다르게 표기된대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거에 나폴레옹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것처럼 프랑스어판에는 세자르가 나오기도 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긴 한가 봐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이 책의 리뷰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시기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